제2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한간이 유람선 침몰 사고에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오늘 잠수 수색 작전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고 지역의 수위가 높고 유속이 빨라서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 요원들의 수색 작전을 통해 수색 작업에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작전에 투입되는 잠수 요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추가적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 바랍니다. 실종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경제 문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다시 반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9.4%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소 사태는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30.5% 줄고 주요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1% 줄면서 작년 8월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1년 전보다 64%나 급감했으며 경상 수지가 7년간 연속 흑자 행진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끝날 것 같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10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어제 중국도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무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이르는 만큼 미중 무역 전쟁의 심화로 인한 압력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 경제 성장률도 계속 하향세를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의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정부의 대응이 아니라요 더욱 걱정이 됩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급격한 인상을 주도해온 정부가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로는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달 14일 IMF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노동생산성 증가폭인 3 내지 4%보다 낮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지만 2년간 29% 인상된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곧바로 동결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한 목소리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인 주휴수당 폐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만 지금은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경제 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할 때입니다. 애매모호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로는 이미 활동이 위축된 경제 주체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동안의 친노조적인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주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없다면 무슨 말을 해도 시장은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발 정부 주도의 예산 퍼주기 일자리 정책을 폐기하고 일자리를 시장에 맡겨주십시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일자리수석, 소득주도성장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옥상옥을 철거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경제정책을 촉구합니다. 이상.
예, 원내대표입니다. 먼저 장기적인 국회 파행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막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협상 타결은 무산되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당장 눈앞의 위기로 다가온 상황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와 정부의 추경 예산안 심의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대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국회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양당의 입장을 수렴하고 조율하면서 쟁점들을 정리하고 상호간 양보와 절충이 가능한 타협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협상 과정에서 오고 간 얘기들을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속한 국회 정상화 원칙에 합의하고 합의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문구 조정을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자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아쉽게도 합의문 작성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문제들은 거대 양당이 각자 양보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해소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양당이 진정 국민을 생각하고 국회 정상화를 바란다면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을 끝내 타결시키고 6월 임시국회를 정상적으로 열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단독국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 끝도 없이 국회 문을 닫아놓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마무리 협상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인사들 가운데 최근 당내 갈등과 관련하여 당 대표를 비판한 하태경 최고위원만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윤리위원회는 바른미래당의 전임 당대표인 유승민 의원을 향해 꼭두각시들 데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라고 막말을 한 이찬열 의원에겐 징계 사유가 안 된다며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윤리위원회 이 같은 결정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편파적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발언 내용과 수위를 고려하면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후 당사자에게 즉각 사과하였으나 이찬열 의원은 현재까지 이런 방구에 해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윤리위원회는 이찬열 의원 징계안을 기각시키고 하태경 최고만을 징계 절차에 회부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하태경 최고는 당대표를 비판한 사람이고 이찬열 의원은 당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차이뿐입니다. 이찬열 의원은 손학규 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 미래재단의 이사로 등재돼 있고 같은 재단의 이사장이 바로 송태호 당 윤리위원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원내대표는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 같은 편파적 결정을 제고해 줄 것을 윤리위원회에 정중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당의 최고 어른이신 재정호 시니어 위원장께서도 지난 주말 하최고위원에 대해서만 징계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며 하최고위원이 정중히 사과한 점을 참작하여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이 같은 당내 여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당의 진로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의견이 서로 달라서 다툼이 벌어진다 해도 논리 대결로 페어플레이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지난번 이현주 의원에 대한 중징계에 이어 이번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 결정까지 손학규 대표가 관련된 사안마다 편파적인 결정으로 윤리위원회의 생명인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고 윤리위원회를 정치 보복과 반대파 제거 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윤리위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당의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 및 당원부칙 제3조 3항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제적 과반수인 최고위원 5인의 찬성으로 윤리위원장 불신임을 당대표에게 요구합니다. 당대표께서는 당원당규에 따라 송태호 윤리위원장의 불신임으로 인한 새로운 윤리위원장 후보를 최고위원회에 추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윤리위원장 불신임 요구서입니다. 대표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불신임 요구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음이 아주 착잡한 날입니다. 당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당을 새롭게 혁신하고 화합하고 자강의 문을 빨리 열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이 일순간에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제 신상 발언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를 네 번 했습니다. 문제 발언 있고 그 다음날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 사과를 했고 그날 오후에 손 대표님께 전화로 사과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손 대표님 자택 앞에서 4시간 기다렸다가 밤 12시 다 돼서 들어오는 손 대표님에게 또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최고위에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또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사과를 한 이유는 제 진심이었고 당내 민주주의 회복, 혁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금도를 넘지 말고 당을 살리겠다는 일념에서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 하는 충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손 대표 측에서는 저를 계속 매도하면서 급기야 손 대표님 최측근위 위원장인 윤리위에서 저를 징계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한 사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정치적 징계까지 하려는지,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징계까지 무리하고 부당하게 하려는지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반대 목소리 내는 사람 최고위에서 제거해서 최고위를 반대 목소리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당내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할 윤리위가 그 윤리위가 수단이 되어서 반대파의 재갈을 물리는 방식의 편파적인 징계는 손 대표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민주주의에도 어긋나고 정치적 금도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정치적 징계를 제거하고 당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토론을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윤리위원회는 당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기능을 해야지 권위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윤리위원회의 추상 같은 판결에 앞서 당내 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 선의에 따라서 당내 구성원들 행보를 이해하는 것이 당내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화를 많이 합니다. 실언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당내 구성원들이 그런 실화를 했을 때는 저는 지금까지 항상 당내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언론인들에게 설명했고 그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과거에 윤창호법 관련해서 한창 논란이 있었을 때 대표께서도 실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대표님께 진심으로 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젊은 친구들과 친분을 나누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와중에 말실수하신 것이지 진짜 의도가 그랬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윤리위원회라는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지탄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상과 같은 보여주되 반대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나 아니면 서로 실수라고 인정하고 또 실화했음을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내 구성원 간의 화합을 우선에 두고 우리가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는 윤리위원장 불신임 요구서를 서명할 것을 요청받았을 때 동의했던 이유는 윤리위원회 규정, 저희 당규 제5조는 제척, 기피, 회피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은 누구나 본인이 불공정한 의견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 또는 포상 또는 징계와 관련되거나 심의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스스로를 회피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만은 지금 하태경 의원과 손학규 대표 간의 갈등 관계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표님과 상당한 친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분들이 이번 윤리위원회 의결 과정에 스스로 회피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저는 앞으로는 윤리위원회에서 많은 사안을 다룰 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만큼 윤리위원회의 권위는 우리 당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그런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야구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기아와 타이거즈 얘기입니다. 5월 들어서 김기태 감독 사퇴 전 5월 16일까지 기아 타이거즈는 14게임 중 11게임을 패했습니다. 그 이후 박은식 감독 대행이 맡았는데 현재 어제까지 13승 4패입니다. 김기태 감독보다 박은식 대행이 더 뛰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박 대행이 선수를 트레이닝하거나 또는 우수한 선수를 스카우트하거나 한 것도 아니라 선수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감독이 교체됐을 뿐입니다. 어떤 이는 이제 올라올 때가 돼서 올라갔다고 말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단언컨대 김기태 감독 체제로 갔다면 꼴찌를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감독이 교체된다는 것은 선수를 보는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수들이 감독을 보는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김 감독은 경륜에 의거한 감야구를 했지만 박 대행은 데이터에 근거한 선발을 했습니다. 그 팀은 그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간파한 김기태 감독이 스스로 물러난 것입니다. 시즌 도중 사퇴는 감독에게는 불명예이지만 그것이 팀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기태 감독은 참 훌륭한 감독입니다. 현재 9위인 기아 타이거즈가 상위로 진입할 것인지 다시 꼴찌가 될 것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 전원 사퇴를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쟁도 아니고 권력 다툼도 아닙니다. 보따리 싸서 나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의 9개월 동안 유지되어 온 6%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언저리 이 지지율은 이 리더십 하에서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걸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밋밋한 방망이를 휘두르는 구단에 팬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제3당 해서 뭐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탈피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당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런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손학규 대표님은 김기태 감독과 같이 스스로 리더십을 교체하는 살신성인이 내키지 않는다면 빨리 정권 혁신이라도 수용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변화는 바른미래당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도 윤리위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미래재단은 바른미래당과 바른미래당의 부속기관입니까? 손학규 대표는 동아시아 미래재단의 상임 고문입니다. 당대표 하면서 상임 고문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만 우리 당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동아시아 미래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좁쌀 영감이라고 하면서 꼭두각시들을 데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라고 발언한 이찬열 의원은 동아시아 미래재단의 이사입니다. 이런 관계를 볼 때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손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윤리위원장입니다. 윤리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찬열 의원과는 이사장과 이사의 관계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제 식구 편들기, 이거 아닙니까? 이현주 의원 찌질하다고 한마디 했는데 이찬열 의원은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자신이 한 말실수를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네 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윤리위 제소하고 하태경 의원 그 징계를 착수하겠다고 합니다. 이찬열은 괜찮고 하태경은 안 된다. 옳습니까? 좁쌀은 포용력이 없는 정치인입니다. 포용력까지 기대하진 않더라도 바른미래당은 대표님의 사당이 아닙니다. 공당으로서 제대로 된 당 운영, 공정한 윤리위원회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치의장 최유정입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돼지와 동물에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예방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발병 시 확산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중국과 접한 압록강 인근 자강도 농장에서 발병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국경 검역뿐만 아니라 해외를 오가는 국민들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한편 중국에서 발생한 중국 111건 중 49건, 러시아에서 발생한 284건 중에 100건이 음식 폐기물, 일병 잔반 사료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잔반 사료 농가가 있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제라도 음식 폐기물을 돼지 사료로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등을 조속히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를 열어야 할 것이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에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국당 막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의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것이다.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이 만들어져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다. 문바, 달창,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 폭파, 문재인 정부는 리플리 증후군,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모가 있다. 차가운 강물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 이 모두 지난 몇 달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뱉은 말들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를 두고 문재인 정권이 한국당에 막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막말 프레임이 아니라 그냥 막말 자체입니다. 한국당은 민생, 투쟁, 대장정을 마치고 왔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막말 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딴 세상 한국당이 아니라면 막말을 자중하시고 이런 막말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좀 더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두 품격 있는 정치를 해나가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병호 최고위원입니다. 오늘도 최고위원님들께서 윤리 관련해서 말씀만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최고위원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의 최고위원이라 하면은 당의 공식 기구가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최고위원의 역할이지 당의 공식 기구를 비하하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최고위원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윤리위에 대한 최고위원님들 말씀은 최고위원님들께서 윤리위가 독립기구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스스로 윤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송태호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에게 징계,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압력 넣는 걸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찌 보면 당의 공식 기구를 비하하고 무력화시키는 당의 최고위원으로서는 매우 무책임한 해당형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잘하는 것이고 불리하면은 편가르기 프레임을 씌워서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구태정치의 대표적인 행태입니다. 오늘 최고위원들 말씀하신 윤리에 대한 말씀은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인격모독입니다. 송태호 윤리위원장께서 손학규 대표께서 임명하셨다고 해서 이번 징계권을 그렇게 결정했다 하는 것은 정말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러면 하태경 이준석 최고위원은 유승민계니까 두 분의 말씀은 다 유승민 전 대표가 시킨 것입니까? 지금 하태경 최고께서 하실 일은 최고위에서 자신의 신상 발언을 하실 것이 아니고 윤리위에 가셔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정정당당하고 최고위원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정호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하태경 최고의 선처를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손 대표가 지시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너무 논리를 비약시키고 음모론에 기해서 당무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님께서 늘 말폭탄이나 정치 공세는 그만하시고 권한을 좀 행사하십시오. 윤리위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최고위에서 다시 재심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윤리위 결정을 지켜보시고 최고위원에 올라오면은 그것이 만약에 부당하다고 했을 때는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의 권한으로서 다시 재심을 요구하면 될 문제입니다. 지금 윤리위가 이제 징계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징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징계 개시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징계 개시 결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독립기구인 윤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최고위에서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해법 경쟁을 제안하셨는데 시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화합입니다. 지금 우리 당이 국민들께 보여주는 그림은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 두 분께서 당권을 놓고 패거리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당원과 국민들께서 보고 싶은 그림은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이 힘을 합쳐 무능 독선의 민주당, 수구 꼴통의 자한당을 상대로 전국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갈등으로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의 갈등이 심했었는데 최근에 손 대표 사퇴권으로 소위 안유연합군이 되었다고 하니 반가운 일입니다.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의 사이가 과거보다 가까웠다고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 같고 서로 전화도 하고 당내외 현안에 대해서 자주 상의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유연합군이 만들어졌으니 거기에 손학규 대표까지 가세하는 안유손연합군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것 다 빼고 우선 안유손연합군만 결성되어도 당 지지도는 금방 상승할 것입니다. 우리 당을 살리는 의제는 손 대표 사퇴냐 아니냐가 아니고 어떻게 안유손연합군을 만들고 민주당 자한당과 어떠한 가치와 의제로 전선을 만드냐입니다. 자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총에서 다른 당과 연대나 통합 없이 기호 3번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자강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선언을 자강선언이라고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바른미래당의 노선과 정체성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보는 우리 당의 정체성은 애매모호한 보수입니다. 애매모호한 보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강노선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 하에서 애매모호한 보수 노선은 보수 대통합에 휩쓸려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애매모호한 보수 노선의 이미지가 계속되는 한 우리 당은 보수 대통합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볼 것인데 없어질 당을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지지도가 낮아지면 보수 대통합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고 보수 대통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면 당 지지도가 올라갈 가능성은 더 희박해집니다. 악순환은 고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국민의당이 추구해온 중도개혁 지향의 제3의 길 노선과 바른정당이 추구해온 개혁보수 노선이 변증법적으로 융합되어 하나의 노선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반반씩 섞는 단순한 융합이 아니라 시중을 찾아내는 변증법적인 융합에 의한 정리입니다. 진정한 장악노선은 국민의당의 중도개혁지향, 바른정당의 개혁보수지향에서 개혁이라는 공통분모를 추구하는 개혁적 제3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탈이념, 탈지역, 기득권 혁파,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의 내용을 추구하는 개혁적 제3의 길입니다. 이념, 지역, 기득권에 매몰된 구태 정치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앞으로 출범할 혁신위, 의총, 정책연구원, 당의 곳곳에서 안유손 연합군을 만드는 방법, 당 노선과 정체성, 제3의 길과 개혁보수의 변증법적 융합, 진정한 자강노선의 정리, 민주당 자한당과의 전선은 무엇으로 칠 것인가, 구태와 기득권을 혁파하는 이 시대의 개혁과제는 무엇인가 등등의 의제를 토론하고 해법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표 사퇴 문제를 가지고 시간과 힘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해법이 찾아지고 당이 단합하여 그 해법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하세요. 지금 문병호 최고위원의 발언은 윤리위원회 관련해서 발언은 모든 룰을 무시하고 현재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체제 하에서는 뭐 통용되는 발언일지 모르지만 원래 당은 당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당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윤리의 독립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동아시아 미래재단이 뭔지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동아시아 미래재단 아까 제가 얘기한 분들 말고도 이전에 우리 사무부총장을 지낸 임원경 씨, 기타 주대한 씨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문경호 총장께서 각 개별 최고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마지막 품평하듯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당원 당규가 부여한 최고위원들의 권한으로 불신임을 요구한 것입니다.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에 대한 불신임 권한이 당원 당규상 최고위원들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행사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개별 최고위원들께서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공개 발언이 없으면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